오늘도 우리 써니가 써니가 털갈이 하느라고 지저분하네요. 우리 써니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소나무가 소나무가 엄청 이제 돋아서 이것도 또 잘라줘야 돼요. 아, 여기 연 화분이에요. 개구리밥이 서울서 가져온 개구리밥이 서울이가 우리 조그만한 연못에 있었던 개구리밥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연 이파리가 이렇게 연 이파리가 돋네요. 연 이파리가 싹이 돋아요. 싹이 돋아 연 연이 이제 새싹이 돋네요. 개구리밥과 요 미나리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자주 뜯어 먹어요. 잘 나서 먹어. 아, 그리고요. 아이고, 이 장미 좀 봐요. 겨울을 지낸 장미. 아, 참 엄청 이쁘죠. 서울서 이게 수소나를 화분, 조그만 화분, 4,000원 주고 저기 조그만 주먹만한 화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심었더니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는 겨울에 실내에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지에다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얗게 피어요. 요거 조각이에요. 이건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떤 절망적인 그런 벽에 기대어서 고뇌하는 어떤 인간상이죠. 뼈로 뼈로 이렇게 저쪽에 있는 조각도 큰 조각이에요. 이것보다 한 배로 더 큰 조각이에요. 머이가 머이가 자라고 있네요. 써니